버니텐의 버니텐에 의한 버니텐을 위한 본격 라디오 방송 알아 몰라 지금 시작합니다. 아 버니텐 오랜만이에요. 알아 몰라로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는 DJ 웨디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죠. 알아 몰라로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는 건 누구야?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생일 브이앱이나 단체 브이앱 이후엔 정말 처음인 것 같고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에요. 예, 방금 뭐 사진도 올라오신 것도 보셨고 그리고 오늘 자 여기 보이시나요? 게스트들이 좀 많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게스트들은요 이번에 컴백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새롭게 컴백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하신 가수분들이시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sure, 예, yes. 지금 막 영어로 쓰고 계세요. I'm yes. Yeah. I'm hello. Hi. Hello. Hello everyone. Bonjour. Yeah. 그래서 오늘 아주 기대됩니다. 네. 그럼 바로 초대 가수 모시도록 해보겠습니다. 10명 10인 아 9명이죠. 뽀뽀해달라고? 어? 뽀뽀해줘요? 열번 뽀뽀해달라고요? 아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미안 Of course 자 들어보겠습니다 한 명씩? 왜 갑자기? 자 한 명씩 들어와주세요 오잇 땡굴땡굴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인데 네 글로 들어온 돌 귀신입니다 네 원래는 왜 글로 들어왔어요? 원래 여기 앉으셨잖아요 네, 제가 많이 뺏겼었죠. 그래서 네, 반고정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예요. 네,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배가 아프더라고요. 생일 때문에 뺏기고, 어? 또 뭐 때문에 뺏겼어? 구별이 생일 때 뺏기고. 그래서 생일 때 치킨 때 뺏기고. 그래, 가수왕 때 뺏기고. 그래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굴러 들어온 돌 양보해 드렸습니다. 네, 아, 올라가 멋지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작곡가로 와주셨죠? 이 자리를 처음에 비토분 와주세요 비토박스 아우 팀이 비트가 좀 망가진 걸로 장난 아니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와 아, 잘 지내셨죠? 저야 뭐 만수무강 하죠 그때 만수무강 네. 그때 웨디 그때 아라몰라 나오셨는데 네. 되게 떨어서 가셨잖아요 아유 다 떨었죠 모니터 해보셨어요? 해봤죠. 다 떨었죠 그냥. 너무 떨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떨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조금씩 꼬여요 지금. 제가 딕션이 안 좋아서. 아 딕션. 저음이어서 그래요.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아, 네. 선배님. 네. 반고정이시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덥죠. 네. 그죠. 네. 냉방병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근데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아이스크림을 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우 그 친구를 지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텐션의 샤오씨입니다. 오! 미스터 스윗하우 맨! 응? I'm 샤오. 아, 어, sorry. 스윗! 스윗 맨! 애프터눈! 왜 스윗이 좋아요? 지금 밤이신 학생도 있는데 애프터눈! 굿이브닝! 굿이브닝! 고마워. I'm 야오. I'm from Korea. 다 될까요? 네. 다 나와요 지금. I know you know. 네. 반가워요. 자, 여기까지. 네. 샤오군입니다. 아, 정신이 없네요. 샤오군은 안 나왔는데 왠지 많이 출연한 느낌이에요. 아, 저는 환이랑 따로 그거 많이 나왔죠. 네, 광고를 많이 하셨죠. 맞다. 광고를 많이 하셨죠. 근데 저 광고를 찍었는데 네. 광고 좀 많이. 광고비를 주셔야지 제가 뭐 계속하지. 그 저희가 아이스크림에 다니지. 추가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추가 비용이 나오지 않아요. 자선 그렇기 때문에 봉사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길 바래요, 샤오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업텐션 네. 마지막 멤버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다 못해 강아지로 너무 비슷하게 이제 변화하신 강아지가 돼버린. 네, 강아지가 돼버리셨어요. 이분이 이분 역할이 되게 그 저거 하시거든요. 그거 뭐지? 강아지예요? 그 뭐예요? 말하세요. 뭐 이게 아 이거 말하면 안 될 거 같아서. 뭐 누가요? 뭔데요? 아 그럼 넘어갑시다. 네 자, 넘어가요. 제가 DJ니까 네. 제가 이끌어갈게요. 대형견이세요. 네. 아라몰라 첫 출연이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아니 원래 땀을 많이 흘리는데 땀 하나도 안 흘리시는데. 자 업데이트하고 우리가 긴장하거나 골든 드림머시 왈 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아라몰라 꼭 나오고 싶었는데. 아 네 네 드디어 나오게 됐네요. 아. 왜 안 불러주셨어요? 그때 저번 아라몰라 때 광고를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네 맞아요. 광고도 했거든요. 네. 반응 되게 좋았어요. 그래요? 네 진짜 좋았어요. 허니텐들한테 진짜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뭐 인센티브 없지 않나요? 인센티브 아, 아까 샤오 씨랑 똑같은 얘기하는데 자선입니다. 그냥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자원봉사라서. 네, 네. 아 얼마 받고 얼마 듣고 오셨어요? 아 저 너무 많이 불렀다. 너무 많이 불렀다. 네. 좀 당황스럽네요. 네. 네. 그런데 아이스크림 하나 드릴게요. 사기를 당한 건지. 아이스크림 두 개 입어 들었는데. 아 그래요? 좀 비싼 아이스크림 하게 아 그쪽으로. 아, 네. 네 그거 두 개로 들었는데. 아 30일 안 된다요? 아 아니요. 자 그렇지. 네. 자 그럼 팀원분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단체로요. 네네 단체 인사 먼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시작! 예 잡으십니다! 자 그럼 한 명씩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새 앨범 스타덤으로 돌아온 업텐션의 골든 리트리버가 된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가 된 훈입니다. 오 하나 잘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업텐션의 스타덤으로 컴백한 그 미리형 동안 규진입니다. 와, 냉동인간. 아, 네, 저랑 네, 같이 네. 이렇게 보면 금도끼, 은도끼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금도끼, 은도끼씨. 네. 이 도끼가 네 것이냐? 아니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기 동도끼도 있네요. 아, 동도끼. 흰색입니다. 새도끼예요. 새도끼네, 새도끼. 네, 그럼 자, 소개해주세요. 저예요? 아, 네. 왜 보는 소리 아니에요? 아, 저는 DJ라서. 왜 DJ라서? 네, 여기 역할을. 네. 아, 네, 저는 그 오랜만에 비닐에 써서 귀여움을 귀척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비토입니다. 오, 아, 귀여워.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자 다음 내 손 봐. 네. 성인에 대해서 들어간 막내 샤오입니다. 아, 그래도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죠. 아, 네, 그렇죠. 몇 학년이야? 니 몇 살 먹었어? 네 아버지 뭐 싫어. 아, 진짜. 니 몇 학년이야? 니 몇 살 먹었어? 자 오늘 이 업텐션이 아라몰라에 온 이유가 네. 바로 컴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컴백 집으로 가신다고요? 지금 이제 방송 시작했는데 컴백 그 앨범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직 앨범이 안 나와가지고요. 네네. 앨범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와우. 근데 그건 쿠형님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셨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업텐션 새 앨범 이름 스타덤 그리고 타이틀곡으로 6월 29일날 컴백을 하는데요. 그렇죠. 나왔지 않아요? 저는 네, 범득씨가 범득씨죠? 범득씨는 없는 득씨는 누구시죠? 아 그래요? 아, 네 그분 김범득씨라서 아 김범득 일반인 꺼내지 마시고 네. 아, 그리고 또 고결씨도 네. 아, 네, 스포를 했잖아요. 짠섹시라고. 아, 네 그렇습니다. 짠섹시 그리고 박력 네. 그리고 멋짐 세련됨을 모두 갖추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저희 업데이트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완벽해요. 아 지금 오늘 방금 전 거의 한 시간 전인가요? 한 시간 전에 저희 그 포토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메인 티저 다들 지금 그렇죠. 네, 스타터 포토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반응들이 굉장히 뜨거운데. 저 봤어요. 아 보셨어요? 와 비토 피지컬 짱이다. 와 비토 잘생겼다. 그런 거 없었던가. 아 자기 것만 봤군요. 뭐지? 잘 봤는데. 다 봤는데. 아 그럼 각 상상. 아 그럼 각자 그 스타터 포토가. 어떤지 네. 그러니까 스타터 포토가 네. 어떤지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아 저는요 네 정말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뭐가요? 와우. 아 센터에 그 있던 사람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우 형 말씀하시는 거죠? 아 진우 멋있지. 진우 멋있지. 와 했네. 잘 봤네. 파란 머리로 바꾸셨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거의 저 20대 머리. 네 거의 처음으로 염색을 거의 파격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금발 흑발 이렇게 딱 단조로운 게 아니라 확실하게 파란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말 멋있어요. 네. 제가 파란색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왜인가요? 어쩐지 진우만 보더라.
좋다. 저는 일단 머리가 생각보다 어둡게 나왔어요. 아 근데 진짜 사진에. 예뻐요. 네, 밝아요. 예뻐요. 근데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아, 고마워. 티 안 내게 좋아하는 거. 엄청 내는데 지금. 이제 스타터 포토에서는 뭔가 색깔이 더 톤이 다운돼서 오렌지 빛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조금 금발, 애쉬 금발의 아 진짜 예뻐 보여서 근데 네, 진짜 예뻐요. 제가 또 이렇게 탈색하고 염색을 한지 밝은 머리를 한지 오랜만이죠? 네, 이 여기여기부터라 이후로는 거의 없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오랜만이니까 되게 새롭네요. 또. 그때 또 사자머리였잖아요. 맞아요, 그때 사자머리였는데 지금은 사자가이즈 머리. 그러니까 염색을 하니까 더 어려 보여졌어요. 아 원래 늙어 보였던 게 아니고 살짝 디스였어요. 네. 네. 자 저희가 모든 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머리 모양들 다 머리 색깔 다 모양들 많이 바뀌었어요. 저 그대로인데요. 이제 아 색깔 바뀌셨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아니 조금 바뀌셨잖아요. 아. 스타트 포토에서도 많이 바뀌셨는데. 아 그래요. 네. 색만 바뀐 건데 모양 안 바뀐 건. 네. 네. 그래서. 스타트업 포토에는 저도 사실 이렇게 약 그 5대5거든요. 네, 5대5에 살짝 레게 머리처럼 나왔는데 아 레게요? 레게 야만! 레게 야만! 아 잠깐 진짜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니라 살짝 웨이브를 줘서 네. 만든 나온 머리인데 스타트업에서는 살짝 레게처럼 나왔더라고요. 네 야만스럽게 나왔 네네 조금 어뻤어 야만스럽게 나왔다는 얘기 야만 네 그래서 아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허니템 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머리를 바꾼 게 며칠 안 됐어요. 그죠. 며칠 안 됐고, 예, 그 뮤비 찍은 것도 며칠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며칠 안 돼서 예 에피소드가 많죠. 그죠. 엄청요. 넘쳐흐르죠. 아 24시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입 녹아 말하다가 막 열 나갔고. 열이 나네. 자제. 관련하고 막 지진을 흘려요. 자제. 일정으로 브릿지까지 가버리셨는데 자제하라고. 지금 사실 지금 이 스타덤 앨범을 준비하면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네. 1집부터 5집 통틀어서 에피소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일단 제일 궁금해하시고 허니템 분들이 가장 걱정이 하시는 규진 씨의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굳이 안 꺼내셔도 될 것 네. 같은데 아니야 그냥 한번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저는 모든 앨범을 준비할 때 크고 작게 한 대씩 얻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얻어맞는다라는 그 정의는 무엇이냐 이분도 같이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티격태격해서 한 대 얻어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준비한다 동작이 한 대 이렇게 톡 맞아갖고 이렇게 퍽 터지다는 듯이 뭐 이렇게 뭐 어디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언급을 하냐면 일단 허니턴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규진이 눈이 왜 그러냐 규진에 대한 그런 엄청나게 궁금증과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저희가 안무가 어렵다 보니까 정말 실수로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지금 이렇게 상처가 났고 네. 다행히 심각한 상황까지 안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괜찮아요. 많이 나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허니텐 여러분들도 더 이상 걱정을 하지 마시고 네네. 지금 많이 나아졌으니까 지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말합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졌고요. 아 그때도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습니다. Everywhere. 제가 좀 둔한 편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진짜 둔해요. 없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둔해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아니야, 규진이가 얼마나 날렵한데 아니에요 형, 딱 그 추부 못 봤어요. 조용히 안 해. 우와! 그 분명히 나는 그 뭐야 사진 작가님한테 위험하다. 내가 넘어갈 것 같다. 나 말을 드렸어. 근데 넘어간 거야. 짱! 아 근데 혼자 올라가서 혼자 넘어지고 혼자 빠져서 혼자 다시 올라갔다 혼자 다시 빠져서 정말 대단했어 진짜. 네. 자 그리고 요 근래 이제 저희가 컴백을 하는 그 D-Day 그 D-Day까지 셀캠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셀캠 여기서 찍으신 분들이 다 찍으셨군요. 다 찍으셨군요. 네. 네, 저는 아직 아닌데 D-Day 셀캠 다 어떤가요? 엄청 졸렸어요. 이거 찍을 때야 그 샤워를 했는데 분명히 또 땀이 나가지고 막 혼자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샤워 걸 봤는데. 네. 거의 국어책이더라고요. 왜요? 나 진심으로 한 건데. 허니텐 안녕?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니야 우리 샤오 얼마나 잘했는데 화이팅 안녕 막 이렇게 했다고 살짝 결연 느낌이 있어. 그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 잘했단 말이야. 아, 그렇지 샤오는 정말 잘했지. 최고였어. 어 머리 아파. 대단해. 최고이 베스트. B-E-S-T, best. Sure. 이제 다음 이제 이제 셀카 뭐야 셀캠 찍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아직 안 찍었잖아요. 그 지금 네 분이 다 찍으셨는데 네. 뭔가 노하우나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노하우. 아 노하우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어떻게? 노하우 노수일입니다. 네. 어, 일단 셀캠을 잘 찍으려면 일단 졸린 상태에서 찍으면 아주 효과가 좋아요. 나긋나긋한 잠긴 목소리. 그리고 뭔가 자연스러운 얼굴 다 씻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자연스럽고 이게 깨끗한 얼굴로 이제 자연스럽게 허니팬들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우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앨범도 멋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실 거죠? 꾸잉꾸잉 그럼 이제 자러 가야겠다. 안녕. 끝! 아, 아 진짜? 네. 그렇죠. 제 노하우는 그렇습니다. 이 순서가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는 게 좀 보여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걸 다 모니터 해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온 말들은 다 제어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핑키 강아지 네? 앨범 소개를 그렇게나 하십니다. 나 앨범 아니, 소개 안 했어요. 아니 입이 닳도록 우리 곧 나오니까요. 뭐 이런 느낌들. 아 진짜 나오는데 어떡해요. 아 그러니까 나오면 먼저 나오신 분들이 먼저 말씀하시면 뒤에 분들도 먼저 나와요 이러면 아 알겠어 처음에는 아 진짜 나오는구나 아, 정말 기대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아 어 나 알고 있어 세 번째는 알아 왜? 네 번째는 아, 그건 좀 해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을 하시면 이제 허니팬 분들도 조금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죠. 얘가 말 또 하네 이거 또 하네 이거 지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 이런 걸 어, 나 학교 때 교장 선생님 더 졸린데. 어, 나 방금 잠들 뻔 했잖아. 이상 조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니, 근데.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지 좀 신선한 셀캠이 될까요? 약간, 제 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노래 추천해줄게요. 이게 진짜 좋은 노래고요. 여긴 제가 옷을 접어놨고요. 여긴 옷을 걸어놨어요. 여긴 제 침대인데요. 디퓨저도 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냄새가 좋아요. 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다른 멤버들이 했던 건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차별화돼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너네 원한 답은? 이상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디프런스. 어, 나 널라 버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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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요. 노하우요? 네. 아, 노하우. 뭐 노하우 할 게 있습니까? 뒷 배경을 정리하지 않은데요. 제가 오늘 한번 찍었었는데 제가 먹었어요. 제가 옆에 책상이 있는데 책상이 너무 더럽다고 그 정리를 좀 하라고 해줘갖고 정리하고 벽에다 대고 찍었습니다. 그 노하우는 정리를 하셨는데 벽에다 대고 정리도 더럽더라고요. 정리의 정의를 알려주실 분 감사합니다.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걸어야 돼요. 노하우는요 약간 잘생기고 목담이 참 좋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 저 완벽했어요. 샤오분은? 네, 저는요. 저는 그 알죠. 그 몰라요. 머리 딱 감고 와가지고 다 마르기 전. 아, 축축한 거? 두툼해, 두툼해. 이 두툼이 비듬인 것 같아. 아, 말려야 돼. 그냥 노렸습니다. 비듬을 노린 거야? 비듬을 노렸대. 아, 네, 셀캠은 미안해 넘어왔다 잘못했어. 셀캠은 근데 뭔 그게 필요 없이 노하우 같은 게 필요 없이 그냥 솔직히 just do it이에요. 그냥 해. 아, 예. 여러분 그리고 각도 미안해요. 제가 잘 몰라요. 셀카도 그렇고 비디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서 봐주세요. 좀 아, 노력해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 저 생일 때 스포 방송을 잠깐 했었잖아요. 어, a little. 아, 네. 조금 했었는데 거기서 스포를 했을 때 짠섹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짠섹시라고 언급을 했는데 티저에서도 굉장히 짠섹시에 대한 것도 나오고 네. 조금 청량청량하게 막 그냥 물 좀 좀 넣었죠. 네,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허니텐들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잖아요. 그런 짠섹시가 맞냐? 그게 밀당이죠. 그러니까 확신을 주세요. 짠섹시에 대한 확신을 한번 보여주세요. 짭니다. 그냥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액티비티 짭짤 섹스예요. 요! 짭짤이 짭
짭짤짠 아 뭐야 짠 섹시 액티비티 짠 섹시 짠 건데 짭짤하면 안 되지 땀도 아니고 뭐 한참 짜다 짭짤하다 It's salt 근데 소금 소금이에요? Yeah, taste like salt. Salty? 짭짤. Oh yeah. Understand. Potato chip? Double J. P. 짭 J J. A L. 짭짤. 그렇답니다. 확실해요.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짠색 시가 많네요. 그렇죠. 그럼 그럼 컴백하면서 기대되는 일은 저는 뭘까요? 다 깜짝. 저는 아 형부터 하세요. 아 먼저 하세요 핑키씨. 제가 먼저부터 핑키 미스터 삐기. 아, 저는 그 첫방하고 팬미팅 할 때. 아 약속해 우리들이 늘 하는 그 팬미팅. 팬미팅. 아예 팬미팅. 네. 팬미팅 할 때 재밌을 것 같아요. 가장 저는 기대되는 일이라면 일단 첫 무대죠. 당연하죠. 네, 저는 첫 무대가 가장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저희가 준비했던 안무들이나 그런 곡들을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와 애들이 드디어 이런 곡으로도 나오는구나 이런 안무로 나오는구나 아 이번에 진짜 계속 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여주는 게 첫 무대니까 첫 인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무대가 가장 기대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첫 무대는 뭐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리허설 할 때도 드라이 리허설 할 때도 맞아요. 떨리고 카메라 리허설 할 때도 뭔가 다 적응이 안 되는 느낌? 네. 아직 이제 우리 무대에 그 안무가 안 익어서 출근길도 떨려요 출근길 출근 왜 떨려? 출근길 떨리나? 맨날 졸려하잖아 아니 뻥치고 있네 어 뻥치고 있네 뻥쟁이 바보 떨려요 자 그럼 기대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팬싸가 안 돼요 아 팬싸이네 와 진짜 안 하지 못했다 제 사인 안 한 지 또 꽤 오래돼갖고요 까먹었어 나 손 굳어버렸잖아 지금 굳었네? 아이고 굳었네 아이고 굳었다 잠깐만요 여러분 냉장고에 재촉하세요 잠을 하다 여기 라디오라서 그렇게 재미를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재미가 어디였지? 이거 아이고 알겠죠? 네 네 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장 교장 선생님이요? 교장 선생님 할게요 네네 아 근데 확실히 팬사인회는 많이 안 했고 그리고 허니텐들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장소가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진 저기요 제가 멘트하고 있는데 그렇게 누워 계시면 안 되죠 맞아 내 얼굴 다 가린다고 굴러들었는 돌 화내요 돌이 성낸다 돌 주먹 몰라요? 조심해요 진짜 네 말씀해주세요 왜 네, 팬사인회 기대되지 않아요? 이제 허니텐들 아, 다시 어 국어책 어 국어책 아 오늘 라디오 힘드네 어떻게 생각해요? 팬들 만날 생각? 저는 또 참 오랜만이잖아요. 많이 기다려주신 팬분들 다시 만날 생각하니까 네, 그죠? 약간 떨릴 것 같아요. 약간 떨릴 것 같아요. 약간밖에 안 떨려요? 정말 많이요. A 구간, B 구간 설정해 놓은 것처럼 약간 떨릴 것 같아요. B. 약간 떨릴 것 같아요. 드릴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또 나온 거니까 네. 또 저희의 무대를 또 새로운 무대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또 저희가 또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가는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제가 기대돼요. 제가 얼마나 멋있게 무대를 하지. 아. 미니토라는 게 여러분 꼭 컴백했을 때 비터를 비터만 꼭 보세요,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뭔가 저는 또 뭔가 좀 기대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활동할 방송들 그런 컨텐츠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가 6개월간 거의 한국에서 쉬는 건 거의 6개월 정도 쉬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컨텐츠들이 좀 많이 생겨났거든요. 업데이트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허니텐들에게 재미를 선사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리메이크도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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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리메이크. 뭐가 우리들의 그 아, 새로운 리프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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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올레볼루시언, 리프레시. We make sorry, 최 Yeah. That's
that's okay. 아, 자, 괜찮아요. 리모델링? 자, 그럼. 잼 진짜 찾아와야 될 거야. 잼, 잼, 브라리 잼. 진짜 냉장고에 사온 뉴텔라 잼 있으니까 가져.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내 이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업텐션 멤버들께 컴백 각오로 앨범 이름 스타덤으로 삼행시 각오 삼행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렵다. 그러면 일단 박힌돌부터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박힌돌이 누구죠? 형, 전 DJ라서 박힌돌. 아닙니다. 박힌돌이죠. 박혀 있잖아요. 네, 박혀 있잖아요. 제가 빼낼까요? 아, 오! 그럼 망해요. 안녕하세요. 그럼 망해요. 그럼 망해요. 다시 돌아온. 게스트로 불러주지 마세요. 샤워에 아라몰라. 환영합니다. 얘도 재미 어디 있지? 아, 찾아봐야겠다. 사회 지금 누구부터 할까? 제가 먼저 할게요. 시작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스. 스타덤으로 돌아온 업텐션. 야. Yeah. 타 들어가는 여러분의 가슴 속을 더 태워드립니다. 아, 덤. 돔페리움. 덤. 덤? 돔이. 돔 아니야. 덤. 스타 덤이잖아. 스타. 돔. 맨. 덤. 딕딕덤. 덤. 덤. 스타 덤. 덤. 맨. 덤. 정말 멋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야, yeah, 진짜 아무 말이네. 아, 형. 근데 너무 어려워. 덤이랑 둘 다 되는 거래. 아, 덤. 그 차이 알겠어요? 다시 한 번. 덤. 덤이란지 동이란지 알겠어요? 진짜. 귀가 예리해. 자, 그 블루온 돌 한번 해보세요. 스. 블루온 돌 시작합니다. 스. 스. 스페셜한 무대를 보는 여러분들의 타들어간 심장은 덤입니다. 와! 와, 좋아!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빅놀이부터 해주세요. 네. 좋아. 네. 샤워. 네. 아, 시작합니다. 슥 나타나서. 괜찮아. 타. 탁 하고 쓰러져. 타, 악하고. 타야, 타? 타, 타. 타잖아. 아, 어떡해. 큰일 났다, 진짜.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스. 스타처럼. 타. 타. 타자. 타조처럼. 네. 갑자기. 덤. 덤도 돼요. 덤. 덤보처럼. 덤보트럭처럼. 진짜 아무 말이다. 진짜 아무 말이다. 진짜 아무 말이다. 너무 아무 말이다. 스타랑 타조랑 덤보트럭 무슨 관계죠? 약간 보세요. 스타 하늘 떠있죠. 저기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멋있게 하고 타. 타조 어때요? 타조 빠르죠. 우선 머리 빠르죠. 무섭죠. 무섭지. 강하죠. 강하잖아요. 타조 빠르지. 빠르고 강하죠. 타조 알이 안 깨지잖아요. 그렇게 단단하잖아요. 알이랑 네. 관련이 있죠? 바로 알이랑 안 하는 몰라. 그건 뭐라 했죠 제가? 덤트러. 크죠? 다 그냥 밀어버리겠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뜻을 합쳐보면 반짝이고 멀고 저기 바라보기만 하는데 타조는 알이 딱딱하고 그리고 덤프트러는 다 밀어버리겠다. 그거 다 밀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타조알로 덤프트럭을 밀어버리겠다. 맞습니다. 난 이해했어. 엄청나군. 계란으로 너 정말 대박이다. 샤워로 들어 덤프트럭 치기. 어이없이 최고. 반짝이는 타조알로 덤프트럭 치기. 아, 그거군요. 샤워 이거 끝나고 약 먹고 와요. 최고였죠? 샤워 잘했어.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와, 기대한다 진짜. 진짜 어렵다. 우와. 기대돼. 스타. 삼행시 스타덤으로 돌아온 업텐션. 야, 타 그룹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아, 돈말 좋아요. 야, 형 돌아왔는데요? 돈말 좋아. 형, 감사 왔어. 아, 맞죠. 아, 머릿속에서 이게 튀어나올 줄 몰랐어. 돈말 좋아. 돈말 좋아요. 아, 토끼다. 토끼가 1등 누가 했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뽑아보죠. 자, 댓글로 허니텐 여러분 지금 댓글로 정말 누가 진짜 제일 잘했다 하는 거 댓글로 지금 올려주세요. 교장 선생님 빨리 투표하세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입니다. 네가 뭐? 아, 웨이도 한번 하자 했어. 아, 맞아. 아, 내가 말 그냥 넘어가야지. 바퀴 돌아가자고. 가시죠. 시작. 슛. 스타트는 깔끔하게. 오. 차. 타 들어가는 무대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덤. 덤. 덤 아니야? 덤담. 돔 or 덤. 초이스. 초이스. 예스. 덤으로 허니 덤으로 허니텐의 마음도 훔쳐드리죠. 오. 야. 야. 도둑이야. 무난합니다. 아, 좋았어요. 누가 1등인가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네. 아니 근데 무난한 게 낫지 않나요? 나도 무난했어. 스타 스타처럼 타자. 와, 비토 비토 차견이 비토 비토 비토. 비토가 1등. 비토 1등. 뽑히면 뭐 있나요? 하우. 그거 한번 정해보죠. 규자 쌤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규장 선생님 빨리 써주세요. 야, 왜 내 이름 하나도 안 불러? 아, 나 뭘 하자 노술이 나왔어요. 쿤. 쿤밖에 안 보이네. 쿤 수일 쿤 맨. 아, 눈이 안 좋으시구나. 예능감 수일이. Thank you. 수일 쿤. 아, 쿤 형으로 1등을 드리겠습니다. 아, 고마워요. 1등 상품은 뭔가요? 1등 상품은 나머지 세 명 네 명의 사랑이죠. 커피 한 잔 더 사주세요. 드세요. 나 왜 안 돼 나는. 아유. 아이고. 아이고. 핑키 앉아. 빅디야 앉아. 저 여기서 우리 이거 하고 있었는데 그걸 안 치우시다니. 괜찮아요. 다음에 또 드리죠 뭐. 괜찮아. 자, 지금 드리죠. 어, 자, 하트 받으세요. 아, 질렸는데 뭐.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달다. 아이고 달다. 기쁘다. 아이고 기쁘다. 네. 정말인가? 자, 아, 근데 이렇게 저희 앨범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 근황과 지금 우리들의 지금 어떻게 이어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저 허니텐들에게 아라몰라를 통해서 지금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아, 다 말했다. 다 말했다. 아쉽지만 네, 오늘 아라몰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왜요? 왜요? 싫은데요? 네. 오늘 먹방이에요? 아니 직방 알아. 아, 물론 나 오늘 첫 방인데 먹방. 물론 이게 정규 편성은 안 됐지만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막방은 아니고요. 불러들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싫은데요? 아, sure. 예, sure. 오늘 안경 썼어. 네. 네? 어? 아, 그래서 샤워 끝나고 꼭 먹어. 저 야, 또 야, 꼭 먹어야 돼. 샤워. 아니 아까 안경이 보이시다 하는 안경 보이시고. 쿤 씨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저희 따로 단독 게스트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불러드려도 왜 안 써요? 나 방고정 아니었어요? 아, 방고정 끼고 한 번. 안 써? 방고정으로 끼고 한 번. 아, 알겠지? 네. 네. 예뻐. 자, 그럼 업텐션 여러분들 한번 마무리로 인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이요? 네네. 네. 아, 네. 우리 허니팬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업텐션이 멋있는 앨범과 노래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무대에서 업텐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컨텐츠들도 촬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업텐션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규장 선생님 규진입니다. 돌리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 말이. 그러니까 멋있는 안무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졸지 마시고요. 일어나세요. 학생 여러분 일어나세요. 자는 거 아닙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비트 씨. 저예요? 네. 네. 웨인 마지막에 하는구나. 네, 엔딩이라서. 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멋있는 무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 샤오 형들한테 많이 무시당하는데. 저 안 무시당해요. 처음 들어보는데. 혼자만의 착각? 네. 네, 열심히 하려는 업텐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랜 공백 기간을 가지고 드디어 컴백을 하게 됩니다. 박수! 네, 그만큼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엄청 멋있는 무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이따 봐, 안녕! 네, 오늘 업텐션의 아라몰라 보이는 라디오 아라몰라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의 활동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활동 때도 아라몰라도 저 웨디는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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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요. 안녕. 짜이젠. 굿바이. 짜이젠. 안녕. 몇 시야? 섹시. 이제 저녁 저녁 드셨겠죠? 날이 많이 덥습니다. 낮에는 더위 조심하시고 냉방병도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라몰라 다시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